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네. 쭉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제 미국 시장은 혼조였더군요. 혼조예? 예, 혼조 상태입니다. 살짝 다운 오르고 나머지 살짝 빠지고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자, 밋밋하고 요즘 시장 전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밋밋해.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잠깐 우리 시장 언급을 좀 드리면, 예. 우리 시장이 지금 다음 주에 선물은 동시만기가 있죠. 그래서 예.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그제 들어왔고요. 어제는 선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파생 상품과 연계된 플레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형주들이 일부 올라간 거 빼놓고는 전반적으로는 큰 특징이 없습니다. 미국 시장도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그 나스닥 ETF, 지수 ETF, QQQ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들고 계신 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지금 거의 몇 개월 동안 거의 뭐 한 3, 4개월 동안 수익률 변화가 없습니다. 제자리죠. 네, 내려왔다 올라왔다 그냥 제자리에 있는 상태고요. 우리 소위 빵주에 있다고 하는 뭐 애플이,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도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너스 0.2, 플러스 0.1 뭐 이런 식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어제 테슬라도 마이너스 0.21%입니다. 거의 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큰 움직임이 없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가를 보면은 4일날 고용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큼직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시장이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나스닥이 0.09% 하락했고요. 다우는 0.13% 상승, S&P 500이 0.05% 하락. 그냥 전부 다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징은 시장은 상승 시작했습니다. 5월에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요. 마켓 PMI는 62.1로 나왔고요. ISM PMI는 61.2로 나왔는데 예상 상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승 시작했는데 곧바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그랬다가 마지막에 약간 반등을 주어서 전반적으로 일봉의 차트를 보면은 음봉 또는 윗골이 달린 십자형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특징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유가가 WTI 선물이 67.9달러까지, 68달러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뭐 작년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은 작년에 4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었을 때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40달러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뺀다 하더라도, 그러면 작년 1월에 얼마였냐? 61달러였습니다. 그 팬데믹 이전에 유가가 61달러였어요. 네. 68달러까지 간 거거든요. 그 직전에 고점이 얼마였냐면 2018년도 6월에 74달러였어요. 거기까지 지금 바짝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꽤 올라온 상황인데 OPEC 플러스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네. 거기 이제 그 내용으로 인해서 결과로 인해서 이제 유가가 더 올랐는데요. 유가 정상화를 위해서 감산을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네. 감산을 완화한다. 즉, 감산을 폭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산을 완화하면 네. 직전일보다는 증산이네요. 그렇죠? 네, 증산이죠. 증산이죠. 감산을 완화하면 증산이 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표현을 쓰냐면은, 네. 감산의 규모를 원래 한 980만 배럴이었다가, 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걸 줄였어요. 770만 배럴, 네. 720만 배럴. 그래서 네. 올해 7월부터는 580만 배럴까지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5월에는 35만 배럴, 6월에 35만 배럴, 7월에 44만 배럴 증산한다. 지금보다 더 네. 그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감산폭을 줄이니까 더 증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사실은 감산을 줄이면, 즉 증산을 하면 유가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가가 오른 것은 OPEC 플러스 회의에서 어떤 자신감을 지금 얻어냈냐면은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신 때문에. 예, 백신 때문에. 예,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유가가 더 올랐다. 그래서 어제 정유주들이 많이 상승하는. 어제 뭐 SOE 이런 거 엄청 오르더라고. 예.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네. 굉장히 민감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미국 시장 전에 우리가 먼저 오른다. 섹터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네.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네. 아 근데 부장님은 이제 뭐 20여 년 동안 네. 프론트의 저기 대고객 고객들을 네네. 많이 달라졌죠.
많이 바뀌었죠? 아, 그럼요. 과거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주변의 얘기를 듣고 그냥 사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주변의 얘기를 듣더라도 본인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언제 사야 되냐는 고민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우리 유튜브 방송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제가 좀 외람다는 얘기지만 증권사 직원으로 있지만 증권사 직원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객분들이? 네.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정보의 독점이 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뭐 모두 다 동시에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현명해졌다고 네.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여름 휴가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것은 뭐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5월에 메모리데이 그 연휴 동안에 일일 공항 이용객이 180만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31일 날 미국의 일일 확진자 수가 12,600명 정도였고요. 네. 1일 날 어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5,235명입니다. 어제 미국의 1일 확진자 수가 반보다 예. 반도 안 되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점차로 더 이제 확신을 갖는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관련 주라고 해서 항공 여행 이런 주들이 그동안에도 강세였지만 어제도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백신 효과가 있긴 있나 봐요. 있겠죠. 예. 백신은 지금 현재 1회 접종, 1회 이상 접종이 61%라고 하죠, 미국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할 때 이런 지원 뉴스가 있었는데 시장이 강하게 시작을 해서 장중에 왜 빠졌나, 또 빠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인프라 부양책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2.2조 달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화당에서는 9,800억 달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충돌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만에는 합의를 봐서 통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은 그 민주당 뭐 독단적으로도 하겠다 이렇게 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그 빅테크나 기술주들이 좀 더 하락한 그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는 지금 G7 재무장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다음 주에는 정상 회의를 하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 여름 안에 국제적인 법인세 하한에 대해서 합의한다. 그것을 이제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이런 거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기업 말고요. 미국의 기업은 법인세가 낮은데 본사를 두고 그래서 본사를 두고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본사가 법인세가 낮은 국가 또는 지역이 있으면은 그러면 법인세를 낮게 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리쇼링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다시 글로벌 기업들 조세회피적으로 가지 말고 미국으로 돌아오라. 뭐 이런 개념이 훨씬 더 직계 네.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미국의 주도로 이렇게 하면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 하한을 합의하겠다는 얘기는 밑으로 더 낮추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낮춰버리면 예. 안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가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기업들이. 예. 그리고 그 한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올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 증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올 여름 안에 결정을 하겠다.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기술주들하고 바이오주들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하락을 했다가 마지막에 약간 반등주는 어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뭐 항상 불러드리지만 주요 지표들 몇 가지 불러드리면은 달러 인덱스 89.95예요 지금요. 그리고 달러 원은 1,10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6%고요. 그리고 위안화는 지금 6.38 위안까지 달러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6.4 위안을 깨고 내려가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의 고시 환율 어제의 고시 환율이 6.357이 위안이거든요. 그래서 6.4 위안 아래로 떨어지면서 드디어 중국이 일단 구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어떤 걸 했냐면 외화 지준율을 인상했습니다. 지준율을 인상한다는 얘기는 네. 이제 돈을 걷어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지준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지불 준비금의 예, 이자율이 있거든요. 예. 그걸 예. 조금 높여주니까 예. 이제
은행에서 이제 예. 인민은행으로 갖고 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 이제 위안화가 지금 강세를 이제 방어하려고. 근데 이번에 그 외화 지준율 인상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급해진 상황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위안화 강해지는 걸 막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한편으로는 또 용의를 또 할 필요도 있습니다. 원자재까지 워낙 급등하니까. 근데 그 조율을 막 하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한쪽으로 가면 또 구두기에 입혀서 너무 강세로 가는 걸 막고 또 너무 약세로 가면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런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좀 여하튼 간에 워낙에 지금 이게 위안화가 급격하게 요즘에 떨어지고 있는 직전에 좀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구두기에 입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중국의 위안화와 커플링 되면서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108원까지 떨어졌거든요. 1110원이 깨진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100원 깨고 내려가면 또 우리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그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 전문님하고 얘기를 좀 설명을 길게 드렸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현실 투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게 원화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은 환차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죠. 사실 5월 말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시장이 3200포인트 올라간 거는 이 환율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느낄 때는 원화 강세가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게 원화 강세가 계속되면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단 수출 경쟁력 떨어지죠. 그리고 수출 기업들은 채산성이 떨어집니다. 이거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면은 2분기 실적이 나올 때 수출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은 그대로 늘어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OPS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우리나라 경기 회복이나 기업들의 실적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좀 더 추후의 얘기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위안화와 원화가 강세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연동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다음 주에 선물 동시 만기가 있어서 우리 시장은 3200포인트 위로 올라서는 그런 현상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하고 별반 지금 현재 다르지 않아요. 사실 QQQ 말씀드렸지만 네. 나스닥은 지금 벌써 뭐 한 2개월 이상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주요 종목들도 그냥 거기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뭐 스펙주들 막 급등하는 주식 생기고 밈 주식들 막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네. 계속 네.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보면요. 어제 굉장히 웃겼던 게 그 우리 토요일 날 그 얘기 말씀 나눌 때 중국이 산화 제한 완화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곧바로 시장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뭐 상한가하고 그랬습니다.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 예. 뭐 오가락티 코스메틱이나 뭐 형성그룹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상한가하고 그랬어. 근데 이게 퀄리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주가가 얼마냐면요. 1065원, 뭐 700원. 300원 이런 주가가 그래요. 동전이네. 예. 그리고 뭐 스펙은 또 올라갔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쏠리면서 또 어저께 급락을 했죠. 그리고 어제 또 많이 올랐던 게 수산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수산? 예, 수산주요. 오양수산, 대림수산 이런 수산주. 수산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1000억분이 안 돼요. 500억, 1000억짜리. 오양수산 뭐 이런 데가요? 예, 예. 얘네들 시가총액이 높지 않습니다. 제일 높아봐야 뭐 2,600억 이 정도 되고요. 대부분 낮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미국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시장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빵주들이나 아니면 섹터의 IT나 뭐 아니면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고 가지 못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좀 저가주나 아니면은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방 뭐 이런 데 모여가지고 뭐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런 종목들 모여가지고 그냥 끌어올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수산주가 그랬군요. 예, 결국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다행스러운 거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하고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을 좀 받치면서 위에 올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이나 그 주도 종목의 흐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그런 시장은 좀 아닌 그래서 밋밋한 시장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제가 어제 그 테이퍼링 말씀도 드렸지만요.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우리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또 재밌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옐런 장관이 지난번에 4월에 그 미스매치가 있었잖아요. 시장 예상보다 네. 굉장히 많이 달랐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5월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은 6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24개 주에서 6월 중순에 실업보조 추가 실업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자발적 실업이 있었는데 이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6월에 이걸 종료를 하면 그러면 5월보다는 6월이나 7월에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테이퍼링 얘기는 그 이후로 우리는 넘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번 주에 나올 고용보고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점차로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낮게 나와도 이것도 걱정이고 높게 나와도 걱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 야, 이번에 5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6월, 7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지금 한 발 물러서서 지금 뉴스플레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 실업보조금을 이제 중지하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취업을 정말 하는지 이 부분을 한편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공급 부족, 소위 쇼티지에 의해서 가격이 급등한 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백신 접종을 하면서 일일 확진자 줄면서 지금 봉쇄령이 이제 해제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쇼티지가 점차로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3분기에 들어서는 이게 종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격이 쇼티지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취업을 자발적으로 취업을 안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정사가 되고 나서 실제로 봤을 때 고용보고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봐야 된다. 이걸 확인해야 된다.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걱정이 좀 더 뒤로 물러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번에 고용보고서 엄청난 숫자가 나와서 이번에 그 6월 14, 15일 날 FOMC 회의 있죠. 그때 뭐 테이퍼링 얘기 언급이 나오면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아니다. 이번 6월이 아니고 뒤로 더 늦춰진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즘에 이제 이슈 중에 하나는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 계속 얘기하면서 연준이 자꾸 이거 일시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일시적인가에 대한 의견이 지금 분분한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잠깐 그 뉴스 나온 것들에서 말씀 좀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의 GDP는 피크가 2분기라고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고 거기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와 실업급여 이후에 부양책이 가세되어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경제가 재개가 되고 쇼티지가 감소가 되고 보복 소비가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정상화 되고 나서도 인플레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급증하는 지금 4% CPI는 4%까지 있고 PC는 3%까지 갔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연준과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하향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 시황과 내년 상반기 시황은 이걸로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무슨 표현을 쓰냐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 올라간 게 정상화되고 나서 다시 내려올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는 동안에 그러면 경기도 같이 내려오냐 아니면 경기는 좋아지는데 이거 내려오느냐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일 지금 소비자 물가나 아니면 PC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이번에 4월 거보다 5월에 올라가고 5월 거보다 6월에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올라갔다가 이들이 꺾여 내려오는데 경기도 같이 경기 지표가 같이 꺾여 내려와 다른 경기 지표가 야 그러면 이거 일시적인 게 아니냐 이거 코로나로 인한 쇼티지와 그리고 네. 돈 풀어서 일시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실망할 수 있어요. 가장 베스트는 얘들은 꺾이면서 경기는 더 확장되는 게 베스트인데 네네네. 그랬다가 경기가 확장되면서 얘들이 다시 올라가는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꾸 일시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거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 시장은 이걸 어디로 쫓아가면서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얘기가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미국의 시황을 보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 이 정도로 그러면 마무리하고요. 네. 바로 또 중소형주 관련된 중소형주 개별 종목 장세 네. 어떻게 되는지 어떤 종목들 투자 유망한지 그거 한번 또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